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방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 여기 어르신 한 분이, 예, 바다에 들어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 이렇게 쓰레기를, 예, 줍고 계시네요. 예, 이 모습이, 예, 아름다워서 잠깐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자, 우리의 지금 이 국토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께, 예,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아서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할, 예, 그런 우리는, 예, 국토를 잠깐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빌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 국토는, 예, 정작 주인은 후손들입니다. 자,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오염된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끄러운 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 낚시인들 나 하나쯤 이런 생각을 말고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아름다운 국토를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각오로 좀 안녕하세요. 고기 좀 나와요? 없어요? 새끼들. 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깨끗한 아름다운, 예, 그런 국토를 물려줄, 예,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쓰레기 좀 버리지 마시고, 예, 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를 프랭카드는 이거 핸드피싱 있죠. 이거 좋은 일 많이 하는 낚시 클럽입니다. 자, 이 핸드피싱 클럽에서 이렇게 가는 곳 낚시터마다 이렇게 프랭카드를 붙여 놓았습니다. 예, 금지 체장은 물론, 예, 쓰레기 문제를 이렇게, 예, 짚어 주셨네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좀 아름다운 국토를 깨끗하게 사용하고 후손에게 물려주도록 합시다. 자, 소론이 너무 길었고요. 자, 오늘 물때는요, 새물이고요, 예, 만조 시간이 11시 40분입니다. 오전 11시 40분이고요. 자, 오늘 상황이 어떤지 좀 보겠습니다. 예, 파도로 조금 있습니다. 파도를, 예, 마주 보고, 예, 있는 한국, 예, 방파제 같은 경우는, 예, 좀 약간의 위험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파도 저 멀리에 파도가 부딪혀 부서지는 거 보면, 예, 좀 많이 튀어 오르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기, 예, 청호동 방파제는, 예, 이렇게 각도를 이렇게 파도가 치는 방향으로 일자를 잡고 있어가지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예, 동명항 방파제가 막아주고 있어서요, 상대적으로 좀 안전해 보입니다. 자,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오늘 월요일인데요,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10시 10분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분이신데요. 아, 고기를 좀 꽤 잡으셨네요. 아, 사이즈가 지금 엄청 커졌습니다. 예, 여기 사장님은 고등어만 잡으시더라고. 아, 전화 한 마리 있네. 전화 한 마리, 둘, 넷, 여섯 마리에 전화 한 마리, 예, 대전 한 마리 잡으셨네요. 축하합니다, 사장님. 밤새 어제 오셨는데 오늘 밤을 재시고, 예, 이렇게 잡으셨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자, 남양주에서 오신 사장님이신데요, 어제 오셔가지고, 예, 오늘 아침에, 어제는 많이 못 잡으셨죠? 어제 예, 어제 깡을 하셨답니다. 예, 치어들은 한 1타 뭐 3피 4피 이렇게 오르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예, 성어는, 예, 한 마리도 못 잡으셨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셔갖고, 예, 꽤 많이 잡으셨네. 자, 이쪽으로도 이렇게 꽤 많은 분들이 낚시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염전해변 하고요, 이 청호동 방파제를 자주 오는 이유는, 다른 곳에는, 예, 고기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고기가 나오면 여기저기 잘, 예, 모든 곳을 보여드릴 텐데, 고기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확률이 높은 곳에 지금, 네, 자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좀 확률이 높은 쪽으로 찾아다니게 되더라고요. 다른 곳에도 가끔씩 소식을 전해드리기는 하는데요. 조회수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쪽을 위주로 해서 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 시간이 10시 20분입니다. 10시 20분. 한 1시간 정도 있으면 물이 만들 시간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 서서히 고기들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자, 아침부터 하신 분들은 얼마나 잡으셨나 모르겠네요. 아, 자리를 옮긴 순간 저쪽에 사모님이 또 잡으셨네요. 사모님 화이팅! 아, 놓쳐버리셨잖아요. 아, 놓쳐버리셨네. 사모님 화이팅입니다. 자, 사모님이 한 마리 잡으셨고요. 이쪽으로 오는 사이에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를 구독을 주신다 그래가지고 다 잡아 안 가져갈 수도 없고 환장하겠습니다. 두 마리만 얻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리 방송이 끝나고요. 두 마리만 얻어갖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여기 사장님이 아, 방어가 올라왔군요. 자, 홍어가 올라왔습니다. 자, 활발하게 치어도 올라오고 있고요. 치어들은 보통에 1타에 2피, 3피에 2마리, 3마리 막 붙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분들은 제가 창을 열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여기 사장님하고 사모님만 잡으시고 시원한 입질들이 없습니다. 그만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집어제 밑밥, 밑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밥을 주걱으로 퍼서 던지는 거하고 이렇게 카고로 쓰시는 거하고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른 분들은 거의 치어들만 올라오는데 그래도 여기 사장님 내부는 간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꼭 뭐 카고를 고집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집어제를 뿌리는 게 어떻게 뿌려야 되는지 그 방법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사모님 또 걸었습니다. 아, 역시 예, 보겠습니다. 뭐가 올라오는지 빠졌나요? 좀 힘이 없는 것 같은데. 아, 예, 다 올라와서 빠졌습니다. 자, 다 올라와서 빠졌네요. 아깝네요. 자, 이렇게 입질을 받아내는 게 낚싯바늘 위에 서 집어제가 낚싯바늘 밑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카고를 안 쓰시더라도 카고 같은 역할을 하게끔 밑밥을 뿌려줘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저는 뭐 낚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감히 건방지게 안 말씀드렸지만 예, 정답은 아닙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자, 여기 사모님 또 낚싯대가 휘었습니다. 히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과연 무엇이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아, 빠진, 아, 아닌데, 빠진 게 아닌데. 자, 뭐가 올랐나요? 아, 광어가 올랐군요. 자, 광어가 올랐습니다. 그래도 황홀에도, 예, 자주 손맛 보시는 분은 여기 네 분 밖에 안 계십니다. 자, 여기 사모님이 또 왔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가 좀 휜 것 같습니다. 또 황어가 올랐습니다. 아, 황어가 자꾸 올라오고 있네요. 벌써 항어를 몇 마리째 보았습니다. 자, 시간은 11시쯤 됐는데요. 예, 다른 분들은 잘 안 나오고요. 예, 여기 사장님만 네 분만 예, 좀 잡으셨네요. 자, 고등어를 주신다 그래가지고 아 너무 많이 잡혀. 두 마리만 주세요. 두 마리. 아, 두 마리. 네네네. 두 마리만 주세요. 두 마리. 집에 냉장고에 이거 하나. 저도 있어요. 예? 아니 아니. 저 이거 아 저는. 먹으려고? 네. 네. 저는. 아이고, 아이고. 저는 백구시가 맛있죠.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자,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거 한 다섯 마리 되죠? 네, 다섯 마리. 다섯 마리를 주셨네요. 자, 오늘은, 예, 고등어 조림을 맛있게 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